안녕하세요, 백종원입니다. 오늘은 저녁 야식으로 정말 거의 베스트 안에 들어가죠. 김치전. 먹고 나면 잠 못 자는 거야. 한 2시간 동안 또 소화시키고 자요. 살찌니까 하루에 한 장씩만 드세요. 오늘은 그 여러분들 저녁이 두려워지시나요? 저녁에 되면 약간 야식 먹고 싶잖아요. 저녁 야식으로 정말 거의 베스트 안에 들어가죠. 김치전. 아, 끝내주죠. 김치전에 막걸리. 아니지, 그냥 김치전입니다. 오늘 막걸리가 없으니까. 네. 김치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김치를 모양을 살리는 것도 있고 잘게 잘게 썰어서 하는 건데, 오늘 잘게 잘게 썰어서 하는데 저희 아시죠? 단백질 좋아하는 거. 그래서 집에 보통 소세지 같은 거 있으시죠? 소세지나 햄이나 베이컨을 이용하시면 되는 건데, 여기서 잠깐, 해외에 계신 우리 팀원분들은 소세지 조심해서 사셔야 되는 게, 소세지 너무 짠맛 나는 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해외에 있는 마트에 가시면 냉동돼서 핫도그용 소세지 있잖아요. 그거를 만약에 쓰셔야 되면은 지금 빨리 물 끓여서 물에다 넣고 끓이세요. 그럼 끓어오르면서 이게 팅팅팅팅 불어요. 그러면서 짠맛을 좀 빠져요. 그거 쓰시면 돼요. 그거 시켜서. 아셨죠? 재료는 신김치. 신김치. 신김치 해야 돼요. 신김치. 사워 김치. 잘 익은 사워 김치를 쓰셔야 되고, 파하고 청양고추. 양파를 넣으시는 분이 있는데 양파 넣어도 괜찮아요. 근데 뭐 안 넣어도 괜찮습니다. 그건 이렇게 쓰시고 고춧가루 좀 넣으셔서 색깔 살리시는 게 낫고, 이때는 고운 거 굵은 거 상관없지만 고운 거 쓰시면 좀 더 고추장 넣는 것 같죠. 그래서 보통 헷갈리시는 분들이 김치전에 혹시 고추장 넣나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 넣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고추장 안 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고춧가루 쓰시고 부침가루. 어디까지 상관없어요. 부침가루 잘 나오니까. 부침가루를 김치랑 거의 동량으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잘 기억하실 게, 전을 하는데 힘드신 분은 신김치를 무조건 쓰셔야 되고, 김치와 부침가루와 물을 거의 1대1대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부침가루와 물을 1대1로 쓰시는데 여기 물이 들어있죠. 수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물을 좀 덜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재료를 준비했으니까 김치와 과자 가서 썰어볼게요. 김치를 도마에다 썰면은 도마에 물 들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김치는 이렇게 해서 믹싱볼 섞을 거에다 넣고 가위로 잘라주시면 되고, 자, 이렇게 가위로 무지막지하게 스트레스 받는 걸 여기다가 그냥 푸세요. 에이씨, 코로나 빨리 나가. 코로나 없어. 코로나 없어. 우리가 좀 있으면 코로나를 극복하게 되면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그동안 드셨으니까 보란 듯이 좀 나가서 확 좀 경기를 확 살려보자고요. 국내 여행 막 다니시고, 예, 국내 의외로 좋은 데 많습니다. 제주도 좋지요. 제주도에 가시면 더본 호텔이라고. 자, 이렇게 가위로 잘 잘라주시고, 청양고추는 강추해요, 진짜로. 매운 고추 꼭 넣으세요. 그 다음에 파도. 이렇게 썰어주시는 동안에 만약에 집에 있는 김치가 그냥 익기만 해서 시큼한 맛이 안 난다. 아, 백종원이 얘기하는 것만큼 샤워한 맛이 안 나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우리 건 쉬어요. 근데 샤워하지 않으면 포인트가, 이때 식초를 조금 넣어주시면 돼요. 미리 이거 다 재료 준비하는 동안 식초를, 저희 건 충분히 쉬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넣는 척만 할게요. 식초를 넣어서 미리 이렇게 섞어주세요. 우리 편법을 가르쳐 드리잖아요. 그럼 엄마가 깜짝 놀랄 거. 우린 신김치가 없는데 어떻게 이게. 엄마는 깜짝 놀래. 아니면 남편분들은 와이프 몰래. 자, 이렇게 해놓고 소세지 이때 포인트가 뭐냐면요, 칼질을 잘 못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진짜로 중요한 게, 소세지 최대한 얇게 쓰셔야 돼. 최대한 정말 얇죠. 얇게 쓰셔야 돼요. 이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세지가 없으시면 햄이나 베이컨을 쓰셔도 되고, 만약에 집에 오징어 뭐 낙지 이런 거 있죠, 더 좋아요. 네. 있는 거 드세요. 새우. 어휴, 새우 대박이죠. 게맛살? 게맛있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몽땅 집어넣은 다음에 한번 섞어주세요. 자, 이런 다음에 이제 여기로 갖고 와가지고 손 한번 닦아주시고, 주방에서 계실 때 계속 손 닦는 습관 들이시는 게 좋아요. 토마토 괜히 한번 닦아주시고, 이렇게. 고춧가루. 굵은 건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설탕.
설탕은 만약에 김치가 덜 익거나 약간 그냥 익기만 했으면 설탕 많이 넣지 마세요. 배추에서 단맛이 나니까. 근데 설탕을 여기다 넣는 거는 김치가 약간 쿰쿰한 맛 날까봐 너무 쉬워서 그때 살짝 설탕 넣는 거니까 설탕가루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그건 잘 조절하세요. 근데 설탕을 좀 넣어야지 감칠맛도 나고 좋습니다. 감칠맛 하니까 또 뭐가 생각나죠? 그렇죠. 조미료를 만약에 쓰실 분들은 여기에 들어가는 재밌는 거는 부침에는 소고기 다시다가 넣으셔도 됩니다. 미원이나 아이미, MSG 계열 넣거나 아니면 소고기 다시다 이때 섞어주시면 이 소고기 다시다가 같은 거는 흔히 국 끓이거나 찌개 끓일 때 넣는데 이 부침에 넣으면 은근히 맛있어요. 자, 그 다음에 부침가루. 물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1이지만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뭐 집집마다 습도도 다르고 뭐 상관없어요. 그냥 넣으시면 돼요. 만약에 두 컵 넣는데 너무 질다 그러면 이제 부침가루 더 넣으면 되고 또 너무 뻑뻑하다 물 더 넣으면 되고 한 번에 성공하면 재미없잖아요. 너무 유튜브가 너무 친절한데 그렇죠? 한 번 배우고 안 볼까 봐 그래요. 계속 보셔야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잘 이게 하나 알려드리면 부침도 좀 바삭한 걸 좋아하시면 살짝 섞어주기만 하세요. 아무래도 부침가루에도 밀가루가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 휘졌으면 글루텐이 형성돼서 찐덕찐덕해져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렇게 살살 조금 이렇게 보면 어유 너무 묽다 싶죠? 그럼 잘돼 이렇게 해야 바삭하게 됩니다. 이게 만약에 부침가루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뻑뻑하게 어유 부치기 쉽겠는데 이러면 예, 떡처럼 돼요. 약간 이렇게 수분이 너무 많은가 싶을 정도 돼야 기름이 자글자글 하면서 튀겨져서 하면 바삭한 맛도 나요. 됐죠? 자, 준비가 끝났으면 부쳐볼까요? 전부실 때 꼭 있어야 되는 게 식용유하고 또 뭐게요? 막걸리. 근데 우리가 오늘 막걸리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아쉽죠? 막걸리랑 먹어야 되는데. 자, 이런 다음에 식용유를 충분히 넉넉하게 두르세요, 차라리. 자, 이렇게 해서 보면 반죽이 이렇게 넣으면 지가 이렇게 퍼질 정도로 그렇죠? 싹 해서 가운데다가 지가 퍼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쑥쑥쑥 눌러서 약간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살살 돌려주면 이게 중요한 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 폼 잡으려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후라이팬 선전도 아니에요. 이거 후라이팬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싼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해주면 봐. 기름이 지금 아까 잔뜩 하던 게 어디 갔지? 그렇죠. 없어졌죠 기름이. 가운데로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해야 가운데까지 기름이 튀겨지듯이 돼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딱 놨는데 기름이 아직도 자글자글하다 하면 이거 위험합니다. 이건 뭐냐면 이렇게 하다가 튀어요. 지금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름이 없어졌잖아 다. 이 밑에서 빨아들인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해서 보통은 이렇게 해서 뒤집으시면 되는데 이제 우리 같은 전문가들은 한 번에 이제 딱 자 보세요. 딱 이렇게 대단하지? 나는 정말 잘해. 자 이러면 기름이 다시 나오죠.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 튀겨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시 어떻게 하라고요? 기름이 안에까지 들어가게. 그래서 전 부치실 때 기름을 얼마나 많이 잘 쓸 줄 아느냐가 전을 부칠 때 바삭함을 좌우하는 거고 또 하나는 전 부칠 때 얼마나 반죽에 물기를 적당히 써서 질게 하느냐. 반죽이 너무 뻑뻑하면 바삭함이 덜합니다. 그래서 막 휘저어서 글루텐이 생기면 안 돼요. 주의하실 거. 반죽 가능하면 물을 좀 1:1에 가깝게 잡아서 질게 할 것. 반죽을 너무 휘저어서 글루텐이 생기지 않게 살살 섞어줄 걸. 부칠 때 기름을 충분히 두르고 밑에까지 들어가게 이렇게 해줄 걸. 그 다음에 연습해서 이렇게 잘할 것. 이건 어렵지. 자 이러면 된 거예요. 자 불 꺼주시고 싹 이러면 야식 준비 끝. 됐지요? 자 이제 야식을 먹어볼까요? 먹고 나면 잠 못 자는 거예요. 한 2시간 동안 또 소화시키고 자야지. 지금 보세요. 소리 들리죠? 이렇게 바삭한 소리가 들려야 돼요. 그렇죠? 가운데는 쫀득하고 갓 조금 바삭하고 바삭 소리 들리죠? 형들은 어떻게 이렇게 잘하지? 나는 정말 잘해.
기름량이 되게 중요해요, 의외로. 전 부쳤을 때 잘 부쳤나 안 부쳤냐는 이렇게 놓고 들어보시면 알아요. 기름이 여기서 흥건하게 나오면 아, 내가 기름량을 너무 많이 잡은 거고, 너무 기름기가 없어도 이 바삭함이 없을 거예요. 전을 올리신 다음에 이렇게 밑에 보셔서 기름의 양을 잘 보세요. 연습해보시면 금방 감이 와요. 살찌니까 하루에 한 장씩만 드세요. 막걸리 냄새는 이것도 맞아요. 가스. 김밥 드세요.